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용도장이라는 걸 해볼 예정입니다. 1등이 몇 층이죠? 원래 46층이었으니까 47층까지는 한번 희망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아, 리빈님 초콜릿 5개 나이스. 아, 수고는 잡으러 한 900만 정도까지 가네요. 딱딱 먹어주고 잡어 푸샥샥샥 시작했어. 아, 리빈님 초콜릿 5개 저기 나이스. 가보겠습니다. 포탈하고 잘못 갔구나. 무릉 도장을 가야지. 그러네. 2층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다른 캐릭터에 비해 다기만 하면 되니까 좀 편하긴 하네. 그렇죠. 아, 리빈님 초콜릿 5개 나이스. 고추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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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바이퍼 무릉 좋아요. 남들보다 1층, 2층 더 간다고 하더라고. 보통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아, 근데 무릉은 딱 40층부터 뭔가 할만 나는 것 같아요. 400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그때부터 잘 안 죽는 느낌이거든요, 몬스터들이. 그때부터 재밌는 것 같아. 아, 편한 거요. 직업 맵마다 다르죠. 누가 더 편한지는. 크리 108이네. 16퍼 원래 120퍼였나보네. 아니구나, 124%였나보네. 맞아, 장갑이 16% 있었으니까 124%. 장갑이 크데미 사라져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어, 야, 이제 한 방에 안 죽기 시작하네. 한 방에 안 죽기 시작합니다. 와, 무자본 탈출하려면 자본을 쓰면 무자본 탈출하겠죠? 간단하죠? 탐수측이. 아, 이 아카이로. 어, 이제부터 할만하겠네. 야, 바이퍼가 세긴 세다.
섀도우도 이정 이렇게 빨리 안 됐던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는데? 어,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 정지당했어. 바이퍼 당신은 대체 여기까지 나죠. 바이퍼가 너무 빨랐네 섀도우에 비해서. 용 스킬 시간이야. 온오프 스킬이. 야, 그냥 빠른 느낌인가? 기본 타진가? 4분 걸렸는데? 어, 콤보검 경험치 먹을 정도야. 와. 바이퍼가 센 건가? 자, 그 태도도 이 정도는 됐었나 그래. 일단 변신을 하고요. 아, 여기서 쓰는 거 아니랬나? 다음 맵부터 썼어야 된다. 바운딩을 여기서 한번 써줍시다. 이제 슬슬 스킬 들어가야 되겠죠? 섀도우가 바이퍼가 더 센 것 같아. 섀도우가 2.7, 2.7이고 바이퍼가 2.5거든요. 슈스타. 얘 2.5인데, 2.2인데. 아, 무기 때문에 그러네. 아, 그래도 그렇지.
세다. 몇 분 지났어요? 아직 10분 안 됐죠? 여기가 그건가? 아 맞네. 어디서 그냥 쏴야 되나? 오 나름 잘 맞은 것 같아. 앞머리 잡아. 두 마리 잡아. 세 마리 잡았구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아직도 10분이 안 됐습니다. 아, 타임리프 쓰면서 해야 되는데. 아 이것이 5차의 힘인가. 이제 10분 됐네. 딱 여기까지 워낙 다음 많이 하면 다음 층까지 되겠다. 바이퍼 2.2. 루놀이 여기까지 깼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했었나? 딱 여기였나? 여기까지 깼었나? 거의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 루놀이. 넥스트 페이지. 아니야, 루놀 딱 저기까지였던 것 같아, 루놀이. 오늘 여기 못 봤어. 바운딩스 그냥 쓰자. 아 지금 말고 이따 쓸 거. 에너지 다 쓰고 쓰고. 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아.
답은 바이퍼인가? 아 그럼요. 주스탯이 메인이 아니지. 주스탯이요? 2.1일걸? 2.1이네? 2.28 2.28 타임리프. 아 근데 바이퍼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무능 층수가 많이 높대요. 돈 맞는 얘기니까. 아 근데 자꾸 위로 오지게 도망가면 짜증나게. 여기까지 연결할 것 같네. 1분 넘었어. 20초 딱 깼네요. 어 섀도우도 여기 한 반피 정도 좀 더 깎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사람들이 바운딩 많이 걸더라. 현재는 47층을 도달했네요. 47층. 직업 랭킹 1이죠. 깜짝 놀랐네요. 직업 랭킹 1등을 달성해놨고요. 숙련에서는 몇이냐? 통달에서는 13이네. 이것으로 섀도우 무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게 바이퍼 무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